김호중 씨 아세요? 알죠. 아, 김호중 네. 씨.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. 많이 나와서 군대를 가셨잖아요. 이 김호중 씨 이 사건들에 대해 선생님은 네.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, 김호중 씨가 연예계 생활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지.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슈가 난 게 많이들 아시잖아요. 살아온 네. 과정들이 있고 네.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네. 질투겠죠. 그쵸, 질투죠. 예, 질투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다녀오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분이 그래도 상승세는 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분 선생님이 네. 보셨을 때 이게 되게 구설수가 많았잖아요. 네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은 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은 다 아니죠. 그러니까 질투인 것 같아요. 아... 네. 이 사람의 그 살아온 그런 것 때문에 이 질투로 인해서 더 악화가 돼서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. 안타깝죠. 아, 그럼 팬분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? 네네. 영적으로 네. 김호중 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김호중 씨 팬들 여러분 아,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아요. 김호중이 아닌 것 같고 다시 잘 군대 생활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다시 연예계 복귀해서 다시 생활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인기는 꾸준할 것 같아요. 꾸준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, 그 질주 유발한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래도 김호중 씨 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. 기다리세요. 김호중 씨 인기가 되게 많은 상태였다가 네. 여러 가지 구설수 있는 꺾였다가 네. 네. 있잖아요. 네.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네.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네. 그 인기가 예전의 인기만큼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그게 다시 이 이슈가 다시 벗겨지면서 네, 그러면서 다시 잘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분은 연기 쪽으로도 갈 것 같아요. 아, 연기 쪽으로 갈 것 같아요? 예. 글쎄요, 노래 쪽도 노래지만 좀 연기도 어울릴 것 같아요. 연기도 어울릴 것 네. 같아요. 네. 아, 다행이네요. 우리 김호중 씨가 좀 여러 가지 구설수 힘을 얻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게요.